여러분은 지금 호구낚시 음파TV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호구 같다, 호구 같아.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들, 오늘은 밖에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네.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어서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타지 않는 곳으로 한번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쪽 포인트는 이게 산이 이렇게 바로 정면에 있어서 바람이 잘 타지 않아요. 네. 조건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타지 않는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원래 이쪽 저수지가 바람이 잘 안 타는 저수지인데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네요. 네. 와, 이쪽 골자리가 원래는 저기 북동풍만 아니면은 바람이 안 타는 자리입니다. 골자리 방향이 네. 예, 북동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타는 저수지인데 지금 바람이 딱 북동풍이 부네요. 네. 그래도 어두워지면은 바람이 이제 북풍으로 바뀌면서 네, 바람이 안 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람을 맞으면서 그래도 낚싯대 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우,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부네요, 진짜. 아우, 완전. 예? 네? 완전 태풍이에요, 태풍. 야, 진짜 바람이 어떻게, 이 북동쪽 이쪽으로 딱 들어오냐, 어떻게. 진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오겠다, 진짜.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진짜. 지금 화면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넘어가는 예, 장면입니다. 바람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네, 이때는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네, 채비 척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냥 웃음만 났던 그 상황이에요. 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요. 수심한 1.78m 나오네요. 채비를 12시 방향으로 던져도 바람 때문에 계속 10시 방향에 떨어지는 장면이죠. 네. 그만큼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바닥에 걸리는 것도 없고 괜찮네요. 그 6시 되면서 이제 북동풍에서 북풍을 바뀐다고 하니까 진짜 바뀌는 게 맞나 보네. 바람이 이쪽으로 잘 안 들어와요, 지금. 그냥 자기 위안이죠. 예.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예. 자정이 넘어서까지 바람은 예. 계속 북동풍으로 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분다. 심하게. 파도가 치고 전화도 오고. 아, 여보세요. 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완전 파도야, 파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정말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일도 없어. 바람 때문에 모르겠네. 아니야, 그냥 똑같아. 바람 계속 부는 것 같아. 파도? 아, 바람이 너무 부서. 파도다, 파도. 네? 아, 정말 이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파도 치는 게 안 보이는데 네,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 네.
바람이 불어서 반대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이쪽 자리에서 다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다! 좋았어! 아, 나 사이즈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에이. 뭐야, 이거? 사이즈가 크지 않고 한 7치, 8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간이 자정을 넘었었거든요. 바람 방향이 북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면서 이곳은 바람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 잡았다. 나무를 잡았다. 네, 이때는 완전 멘탈이 쪼개졌나 봐요. 네, 아재 개그를 하고 있죠. 네. 이제 나올 시간이구나. 나올 시간인지는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요.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입질이 없었습니다. 네. 해가 뜨는구나. 이제 한 마리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때 접고 집에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시간만 보내다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아, 고기가 엄청 큰 게 저 앞에 있는데 이쪽으로 안 오네. 서리가 내렸어요. 이 서리 내렸다는 얘기는 영하로 떨어졌거든, 지금. 와. 한번 지렁이 미끼 한번 써봐야겠어요. 네, 이때도 정말 아까운 지렁이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